아니, 회장님, 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내려왔는데, 아니, 회장님, 그 명태규 만나가지고, 네. 뭐, 잘 어떻게 해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? 아니, 그래서 내가 만나게 돼주고, 통화도 해주고, 만나게 됐고, 예. 뭐 지금도 통화도 한 번씩 가끔 한다니. 예, 뭐, 지난주까지 뭐, 통화하고 마지막이었습니다. 그럼 내가 그 역할 다 했지. 와, 김소연이가 되는 것 순간 보고, 아, 뭐라 해야 되나. 저한테 기대했던 분들이 좀 있거든요. 소리소리도, 이게 뭐 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.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선배님들,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양임선을 한다면 뭐 변호인단 10명이라도, 그리고 구속 안 되게 최선을 다해보겠다. 변호사 10여 명이 지금 명태규식 무료 공익변론 하겠다고 제가 변호인단까지 끌어놨습니다. 본인이 연락만 주시면 돼요. 나한테 숙제를 줬어. 숙제를 줬는데 김소연이가 됐어. 김소연이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꼬리시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석하기가 나름인데 저는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생각하고 아니면 증거 인멸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과연 파악이 될까? 그 중요한 건 네. 김소연이가 정치적 그 성향이 강한 네. 어찌 보면 친윤 쪽에. 예. 그, 아니, 저 입장에서는, 친윤 쪽에서 매우 의심스럽지, 저는. 제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게 입 닫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, 예. 김소연 변호사가 그 명태균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어떤 정보, 그걸 예. 김소연이가 지켜주고 변호사로서의 예.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면은 믿을 의심이 있지 않는데, 예. 혹시나 또 하는 그런 생각이죠. 네, 그렇죠. 네? 그런 쪽이 많죠. 네. 명태규의 심정이라든가. 다른 변호사하면 내가 걱정 안 되겠는데,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고, 김소연이라는 변호사를, 그래서 좀 그쪽으로 많이 의심은 하는데요. 뭐 잘해주길, 예. 네. 뭐 사임, 명태규 씨가 사임시키지 않는 이상은.